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짝지어진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는 14번 문제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래요? Where is my ID card? 그렇죠. 내 신분증 어디 있니? 입니다. ID 카드. 그랬더니 대답이 I saw it on the table. I saw it on the table. 그러면 뭐 어색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죠. B가 뭐라고 했길래 자연스럽습니까? 내 신분증 어디 있어? 뭐 B가 그러니까 대답이 뭐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내 신분증 어디 있어? 라고 A가 물었는데 B가 그거 탁자 위에 탁자 위에 있는 거 봤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연스럽고요. 오케이. So는 뭐에 무슨 형? C의 과거. C의 과거형이죠. 계속해서 두 번째. Who are those ladies? Ladies. Who are those ladies? 그랬더니 B가 They are my aunt. 그러면 자연스럽습니까? 예. Yeah.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했길래? 저 여자분 누구시니? 그쵸. Those는 뭐의 복수형이야? That의 복수형이죠. 멀리 있는 하나는 that인데 여럿은 those죠. 저 여자분들 누구니? 했더니 대답이 뭡니까? 그들은 나의 고모, 이모, 숙모 중에 하나겠죠. 영어는 구분을 안 합니다. 우리는 아빠 쪽 여자형 되면 고모, 엄마 쪽 여자형 되면 이모, 그 다음에 뭐 삼촌과 결혼한 사람들은 보고 뭐 이모라고, 아니 참 숙모라고 하는데 얘들은 그냥 다 엔트예요. 고모가 될 수도 있고 이모가 될 수도 있고 숙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3번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lower do you like? What flower do you like? 했더니 B가 I like rose. I like roses.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what은 좀 특이하죠. 그렇죠? What flower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런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 뒤에 명사 flower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좋아하는 꽃의 종류를 묻고 장미를 좋아한다 했고요. 그 다음 4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go to work? 했더니 It's very hard. 오케이.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골랐는데 이유는 A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 일은 어때? Do you go가 뭔 뜻인? 네. 가다 갔었니? 아 Did you go야? 아. How do you go to work가 무슨 뜻이냐고요? 출근길 어떻니? 직장에 어떻게 가는지 방법 묻고 있죠. 이 how는 둘 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내가 how가 어떤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다고 했죠? 어찌 어찌시죠? 어찌 직장 가냐? 그러면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부사. 방법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직장이 어떻게 가니? 그랬는데 대답이 매우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대답보다는 뭐가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가면 by subway라든지 by bus, by taxi 이런 대답이 와줘야 되겠죠. I go to work by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5번 빨리 좀 하자. 왜 이렇게 시동이 오려고 그래요? When does the class end? When does the class end? 라고 물어봤는데 It ends at 3.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라고 묻고 답했기 때문입니까? 학교 언제 끝나니? 수업 언제 마치냐? 수업 그랬더니 3시에 마친다. 엔드의 뜻은 끝나다.
명사로서 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끝나다 마무리되다 라는 뜻도 있겠죠. It은 뭐하는 녀석이야? 1번. 이거 그러면 뭐 대시 왔어요? Class. The class ends at 3. 됐습니까? 전치사를 붙였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3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15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완성되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완성되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에요, 이거? 바르게 고친 게 무슨 뜻인지 얘기하면 되겠죠. 바르게 고치면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주스와 콜라 중에서 무엇을 원하니? 여기 드링크에 저기 드링크가 보이고 있는데 드링크 뜻이 뭐예요? 마실 것. 음료수 마실 것 이런 말이죠. 그럼 바르게 고친 거에 해석이 뭐라 해야 됩니까? 응? 아니 얘를 이렇게 what drink를 which drink 하겠다며. 그럼 무슨 뜻이 되냐고. 어떤 어느 음료수를 너는 원하니 주스냐 콜라니 이러고 있는 거죠. 왜 what을 which로 바꿔야 됩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어디예요? A or B가 뒤에 붙어 있죠. 이런 거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요? 선택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의문사인 what이 아닌 which가 와야 되겠죠. 만약 얘 없었어. 그럼 what drink do you want? 이렇게 끝나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A or B가 붙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의문문 which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연결하라네요. 바로 연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1번 뭐라고 묻고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했더니 대답은 뭐가 적당합니까? It's 한 한국 middle school. It's 한국 middle school. 그래서 뭐 묻고 뭐 대답한 거야? 너의 학교 이름 뭐냐 그랬더니 한국중학교다 그러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하자. 아 진짜 똥차 느려 죽겠네. 그래서 2번 뭐라고 묻고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Why is she angry at husband? 했더니 대답은 Because he forgot her birthday. Because he forgot her birthday. 그러면 이렇게 뭐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뭐라고 묻고 왜 그녀는 남편 husband 그녀는 왜 그녀의 남편에게 화가 났니? Why is she angry at husband? 남편한테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대답이 왜냐하면 그가 그녀의 생일을 까먹었기 때문이. 생일을 깜빡해서 화가 났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번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했더니 대답이 It was really great.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 우리 이제 해석 좀 해줘. 이제 좀 빨리 이제 해석할 차례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뭐라고 묻고 답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네 주말 어땠니? 그랬더니 그것은 매우 좋았어. 그러면 how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둘 중 뭐? Really great. 그래서 둘 중 뭐냐고요? Great. 아, 그래서 how가 둘 중 뭐냐고요? 아. 어떤 아,
형용사. 그렇죠. 어떤 시죠? 의문 형용사. 계속해서 4번. How much money do you need? 그랬더니 I need $5. 오케이. 그렇게 연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뭐라고 묻고 답했기 때문에 How much money? 계속 하세요.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나는 5달러 필요하대. 계속해서 그래서 4번은 C가 어울리고 계속해서 Who is wearing? Wearing. Who is wearing glasses? Glasses. Who is wearing glasses? 라고 물어봤더니 I brought them yesterday. 하면 이상하죠. 됐습니까? Who is wearing glasse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보세요. 어떤 대답이 적당합니까? Who is wearing glasses? 뜻이 뭔데? 웨어링이 뭐였지? 웨어링이 뭐였지? Wear. 아. 입다, 착용하다, 몸에 걸치다 아니야? 지금 누가 안경 쓰고 있는 중이냐고 묻고 있잖아요. 똥개야.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제니 이런 거 하면 되겠네. Jenny is wearing glasses. 질문하고 대답의 어순이 똑같으니까 이런 녀석을 보고 뭐가 뭐인 의문이라 그래.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짝이 안 맞는 건 5번하고 뭘 짝지어 놓은 건 틀렸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어. I bought them yesterday에서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en did you buy? then when did you buy them? When did you buy the glasses? 와 대시 왔겠죠. 이렇게 물었어야죠. When did you buy the glasses? 이렇게 물었어야지 I bought them yesterday.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Who is wearing glasses? 라는 질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뭐 역대급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에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get the cup? 캡이겠지? 아, 캡. Where did you get the cap? 이라고 물었더니 I got it yesterday. I got it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1번으로 고칩니까 답을? 아, 아니요. 아, I fought in the store. I bought it at the store. 됐습니까?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모자를 얻었니? 샀니? 아, 됩니다. get이 사다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where did you buy the cap? 했더니 I bought it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구입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yesterda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어야 돼? When did you get the cat? When did you get it? 했겠죠. 무슨 got이야. got은 get이지. 아, very muc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그렇지. How 근데 얘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How 얘를 쳐다보고 How did you Okay. 얘를 전혀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알맞지 않으니까 How did you eat
How did you like his job? How did you like his 무슨 뜻이야? 너 그거 어떠니? 아 그거 얼마나 마음에 얼마나 들었니? 마음에... 너 그거 얼마나 마음에 들었어? 이런 걸 보고 뭐 묻기라고 하느냐? 평가 묻기라 합니다. 평가 묻기. How did you like the movie? 이런 식으로 영화 얼마나 마음에 들었어? I liked it very much. 엄청 마음에 들었어. 영화가 좋았단 얘기죠. 영화에 대한 평가가 좋은 거죠. 그럼 계속해서 On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었어. 뭐라고 물을까? Where Where do you put in? Do you put it? Put in 3단 변신. 아, put. 아. 그래서 뭐겠다. Where did you put it? 어디 뒀니? 탁자 위에 뒀어. 그 다음에 my sister란 대답 듣고 싶어. Who did you, who did you give to I give it to Who did you give it to? 누구한테 그거 줬냐? 됐습니까? 오케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됐으니 시간이 자 계속해서 어색한 건 뭐 바르게 돼 있는 거는 바르게 읽고 해석하면 되고 뭐 틀린 거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1번 What did he talk about? What did he talk about? 틀리지 않았다. 그럼 바로 해석. 그는 무엇을 그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니? Talk about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 뭐뭐에 대해서 말을 이야기를 나누다 그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었니? What did he talk about? 그는 너에 대한 얘기했어 라는 대답이라면 He He talked about you. What did he talk about? He talked about you. 네, 너에 대한 얘기를 했어. 계속해서 2번. Where is your hometown? Where is your hometown?의 뜻은 뭐고? 네 마을 동네는 어디니? Hometown, 고향. 고향. Where's your hometown? 너의 고향 어디야?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만약에 누가 규진이한테 Where's your hometown? 이라고 물었다면 My hometown is 구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3번 Why did you join the club. Why did you join the club? 의 뜻은? 왜 너는 클럽에 가입했었니? 그렇죠. 클럽 가입 이유를 묻고 있고 틀린 부분 없고요. 계속해서 얘는 당연히 후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될 자리입니까? How? How was your trip to 경주죠? How was your trip to 경주? 무슨 뜻이 해석이 어떻게 되고? 경주 여행은 어땠니? 그렇죠. 뭐 묻기? 평가 묻기. 이런 식으로 How was your trip to 경주? Your trip to 경주는 경주로 간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It
How was it? 그거 어땠어?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평가 묻기. It was great. 됐습니까? 계속해서. Who visited your last Sunday? You last Sunday. Saturday 같고요.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뜻은 뭐고? 지난주 일요일에 누가 너를 방문했었니? 토요일이겠고요. 누가 너를 방문했냐?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제임스가 방문했으면 제임스 비짓 미 비짓 미야? 아 비짓 아니 제임스 비짓 드 비지티드 미 라스 세러데이. 아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비지티드 미 라스 세러데이. 너무 길다. 줄여줘. 제임스 디드? 그래.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James did. 제임스가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누군? 그들은 언제 어디로 한국에 뭐 했니? 돌아왔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달에 돌아왔다. They came back to Korea. 지난달에 last month. 됐습니까? 저기. Okay, they came back to Korea. 어? To? On, I, Korea 뒤에. 온 last Monday 이런 거 필요 없어. 아. Last night 어젯밤에 이거는 뭐 last나 this 이런 거 붙어 있으면 this morning 이런 건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came back to Korea 너무 긴데. They did last mon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들이 그랬어 last month에.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They did last month. 됐습니까? 오케이. 대명사도 고맙지만 대동사도 고맙습니다. 그쵸? 자, 바르게 고쳐서 읽은 문장의 개수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your mother?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자 She How old is she? 돼 안 돼? 돼요. 되죠. 어머니나 연세가 몇 살이신지 물어보는 거고요. 계속해서 틀린 문장이면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Who? 지금 이 문장 Who will you eat for lunch? 이게 너무 무섭지 않냐 이 문장? Who will you?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어디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누구랑 함께 점심을 먹었니? 점심을 먹을 것이니?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얘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잠깐만. 전자칠판을 이제 열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점심 먹다가 뭐야? 점심 먹. 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너는 누구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니? 이 말로 고치겠다? 그러면 점심 먹다가 뭐야? 점심 먹다? Eat for lunch. Eat for lunch야?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Have lunch.
그래서 넌 누구랑 같이 점심 먹을 거니? 이렇게 묻고 싶으면 Who will you 아 이거 맛있구나 eat lunch 이렇게 묻겠죠 Who will you eat lunch with? For lunch가 무슨 뜻이잖아? For lunch? 점심 식사로서 이 뜻이야 점심 식사로서 어? 내가 이 문장 무섭지 않냐고 물어본 이유가 뭔지 알아? 누구를 점심으로 먹을 것이니? 그래! 넌 점심 식사로 누구를 먹을 거냐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뭐겠어? 무엇을... 점심 식사로서 먹을 거니겠죠?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Why will you eat for lunch? 이 for lunch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릅니다. 점심 식사로서야 have lunch, eat lunch, for 필요 없어. 점심 먹고 하는 거는 아침 먹고 뭐 have 아침 먹는 게 뭐 have for breakfast냐? Have breakfast지. 그래서 계속해서 씨.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아유 그동안 얼마나 안 읽었으면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이거 된다? 무슨 뜻이길래? 무슨 뜻이길래 틀리지 않은 질문입니까? 미팅을 하지 않았니? 비, 여기에 weren't 할 때 were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잘 알고 있네. 그럼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이 뭐겠어? 왜 미팅에 있지 않니? 왜 회의에 없었냐? 아하.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너 회의에 왜 안 나 참석하지 않았던 거야? 왜? Why? 너는 없었니? Weren't you? 어디에? At the meeting. 이 질문에서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왜 회의에 없었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계속해서 그 다음 녀석 Which is your this or that I this one or that one? Which is your this one or that one?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테니까 어느 게 네 거니?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 저거냐. This one이니 or that one이니?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는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테니까 네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고친 표시가 있는 게 총 3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쭉쭉쭉쭉 다 맞았죠 지금까지 오케이 계속해서 서수형 가겠습니다 맨날 하던 짓이네요 My sister가 밑줄인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 예 오케이 그러면 일단 The tall girl next to Laura is my sister 읽고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The tall girl next to Laura is my sister 는 무슨 뜻이에요? 저 키 큰 여자는 여자 다음에 있는 애는 로라이고 나의 여동생이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뭘 것 같아? Laura is my sister. 어 그래?
next to가 무슨 뜻이야? next to 뭐 다음에 뭐뭐 옆에 있는 옆에. 아니야? 뭐뭐 옆에. 그럼 next to 로라가 뭘까? 로라 옆에 있는 저 키 큰 여자애는 나의 여동생이다. 이 문장에 그래서 초간단 버전을 물어본 거야. 이 문장의 아. 초간단 버전이 뭐겠어? The tall girl. 아, 그게 간단해? She 아하. is my sister도 지금. She is my sister. 그 여자가 나의 sister야. She is my sister. The tall girl next to Laura가 she가 된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단 얘기야? 이런 일이 일어났단 얘기야.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고? 무거워져서 뒤 많아져서 뒤로 어, 길어져서 무슨 씨가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지 우리나라에 우리말엔 없는데 영어엔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더 털 걸 더 털 걸 next to Laura is my sister가 무슨 뜻이겠어? 로라 옆에 있는 그 키 큰 여자아이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라고 물어. 아이 그 참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아이는 나의 여자 형제다.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다. 그럼 my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고? Who is she? 그래 who is she? 그럼 she를 원래대로 풀어놔. Who is your sister? 아, 아 이게 궁금해서 who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또 나타나? 묻는 문장에? Who is the tall girl? 그게 끝이야? Who is the tall girl이 끝이야? Next to Laura. 그럼 이 질문이 무슨 뜻이야? Who is the tall girl next to Laura의 뜻은 로라 옆에 있는 그 키 큰 여자애는 누구니? She is my sister. My sister야. 뭐 Who is your sister 같은 소리 하고 있니? Who is your sister는 이래다 뭐 어디에 밑줄 쳐 있을 때에 대한 답이야? 여기에 밑줄 쳐 있을 때에 대한 답이야. The girl, the tall girl next to Laura가 궁금해서 묻는 문장을 만들라고 했다면 Who is your sister? 누가 너의 여자 형제니? 어,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애. 근데 이게 궁금하다며? 그러면 누구이니? 로라 옆에 있는 키 큰 여자애는 이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뭐 A는 당연히 영어로 표현하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B는 뭐냐? 아, B가 어디가 틀렸으니까 다시 쓰라고 했으니까 뭐 좀 이따 B를 읽을 때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끝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써 있는 거 A가 뭐라 그래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쵸, B의 생일이 언제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t's next Saturday. It's next Saturday. 대답의 뜻은 다음 주 토요일이다. 그랬더니 Oh, really? How many friends did you invent? Invite? 발명하냐? Invite to birthday party. 그랬더니 I invited eight friends where to my party. To my party. I invited eight friends to my party. 나는 eight friends 여덟 명의 친구들을 나의 파티에 초대했다. To the party. To my party. When is your birthday? 근데 birthday 스펠링이 틀리셨군요. 아 중1이라 되는 놈이. 아 When is your birthday? It's next Saturday. Really? How many friends did you invite to the party? Okay. 그래서 A는 초대 받았다 못 받았다? 초대 못 받았겠죠. 아하. 어? 초대 받았으면 어?
비의 생일이 언젠지 모르겠냐? 아하. 여기도 birthday를 스펠링을 틀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뭐 to birthday party 이런 게 어딨어? 어? to the party인데 여기 써있는대로 하면 되지 뭐 이상한 거 써놨어? to the party 그냥 틀린 부분만 바르게 고쳐서 하면 되는데 왜 엉뚱한 거 지 맘대로 해가지고 틀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4번은 뻔하죠. 왜냐 왜 뻔하냐 하면 이렇게 B가 대답하는데 대답의 시제가 전부 다 뭐야? 비동사 현재 시제. Hey, I am 아, 현재 listening. 진행형.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I'm listening to music. 음악 감상 중이야. I'm playing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 중이야. Hey,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I'm doing well. Well, 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다. 왜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잘. 잘이란 뜻이니까 무슨 뜻이야? 어떤. 어찌 지내고 아, 있다고? 어찌 지내고 있다고? 잘.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where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찌 어떻게가 영어로 뭐다? How? What are you doing? I'm doing well. 그 외에도 where은 건강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형용사고요. 이때는 I'm very well. 난 매우 건강해. 건강한 일 때는 형용사입니다. 그 외에도 명사로서 우물 이라는 뜻도 있고요. 우물 알죠? 우물. 그렇습니까? Deep well 한복에서 deep well. 깊은 우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뭐라 그랬더니 Where is she? Where is she? 했더니 She is in the bedroom. 어디 있냐? 그녀는 했더니 그녀는 침실에 있다. 둘 다 틀렸네요. 근데 왜 틀렸을까? 물음표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학교 수행 평가에서 이런 거 물음표 안 하면 점수 주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7번 미주신 부분을 묻는 거. 미주신 부분이 어느 거야? He부터 시작해서 아닌가? 5 years old 이런 거? 5 years old. 이 대답 듣고 싶다. 나이 물으란 말이네요.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의 말을 그럼 윗글을 읽어야 되겠네요. 오케이, 쭉 읽고 한 문장씩 해석해볼까? 쭉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석해주세요. It was Saturday yesterday. I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I got up at 9 o'clock. I ate a sandwich for breakfast.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So I took care of my little brother. He is 5 years old. My mother come back home at noon. Came back at noon. I came back at noon. 왜 안 읽어? I went to the library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So I went by subway. Okay. 그래서 he is 5 years old. He's 5 years old. 한테 나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라고 물으면 되겠죠. How old is he? How old is your little brother? 몇 살이니? 오케이.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의 말을 쭉 해볼까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예, 이건 뭔데 도대체? Eat. 이게 eat이야? 아, eat 맞네. 어, 어, 예, 알겠습니다. So, what did you eat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뭘 먹었니? 그랬더니 대답이 I ate a sandwich. 샌드위치 먹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did you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Okay. 뭐 이게 T-A-L이 없는 거 맞겠지? Okay. 그래서 take care of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돌보다야, 돌보다. 됐습니까? 너는 너의 남동생, 5살짜리 남동생 왜 돌봐줬니? 됐습니까?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Because my mother went to the hospital. 계속해서 How far is the library? 얘 뜻은? 그 도서관 얼마나 머니? 그랬더니 It'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제 뜻은 그것은 about의 뜻은 여기서 대략입니다. 대략. 아. The library is about 10 kilometers from my house. 도서관은 나의 집으로부터 대략 10km 떨어져 있다. 10km 거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 went by subway가 있는데요. I went 뒤에 뭐가 생략됐고 I went to the 라이브러리가 생략됐겠죠. By subw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How did you went How did you go to the library 했겠지요. 됐습니까? 자, 소수형은 난리가 나셨고요. 그 다음에 10번, 뭐야 지금 여기에 9번, 10번 틀렸구나. 13번도 틀리고. 아, 틀린 개수가 좀 되는데. 오케이, 일단은 통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동사 파트입니다. 조동사 파트 본교재 어디 할 차례죠? Can 하고 be able to 문제풀이 할 차례 맞죠? Focus 38 밑에 있는 여기 할 차례죠? 그쵸? 오케이, 계속 이어서 가기 전에 자, Can과 be able to에 대한 얘기 많이 까먹었죠? Can이 종류가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can이 능력을 얘기할 때는 be able to 예를 들어서 I can swim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영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I am able to swim으로 바꿨을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can you help me 이거는 뭐예요? 요청이죠. 요청. 그러니까 이때는 are you able to help me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you can use 이렇게 허락할 때도 쓰고요. 허락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may라 했어요. you may use 다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청일 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총 네 가지라 했으니까 can까지 합쳐서 네 가지라 했어.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네 가지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이 고쳤으래요. 그래서 You can come in. You can come i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좀 이따가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I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3번. He can solve this problem.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래서 We can drink a cup of coffee. Okay. 그래서 자, 먼저 you can come in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허락. 허락이죠, 허락. 능력이 아니고 넌 들어와도 돼 라는 뜻이니까 be able to, 게다가 여기엔 또 to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과거형이 와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고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I can get there before 10 o'clock 나는 거기 도착할 수 있다. 10시 전에 get there, 거기에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he can solve this problem. 그쵸. 뭐 he 3인칭 단수라고 해서 여기에 can에 s 붙이거나 solve에 s 붙이거나 이런 건 없다 했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고요. 조동사에 s 붙이는 거 없고요.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는 이 문제 풀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계속해서 we can drink. 마찬가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커피 두 잔 마실 수 있다면 we can drink two cups of coffee. 커피는 셀 수 없지만 컵은 셀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뭐라 그랬는 거고 무슨 뜻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I can play the violin well은 무슨 뜻이고? 나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그러면 여기에 can은 뭐다? 셋 중 능력이죠. 나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할 능력이 있다. I am able to play the violin well. 계속해서 2번.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My grandfather can send text messages. 예, 뜻은 뭐고? 나의 할아버지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K는 셋 중 뭐니까? 능력.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y grandfather is able to send text message. Is able. 칸이 모자라는데? My grandfather is able to send. Is my father's 좀 칸이 grandfather. 이상하다. 아, 칸이 여기 하나 선생님이 잘못 봤구나. Is able to send. 한마디 들어가네. 계속해서 we can buy the toy this money. We can buy this the toy with this money. 의 뜻은 뭐고? 우리는 그 장난감을 살 수 있다. 돈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 돈으로 그 장난감 살 수 있다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e are able to buy the toy with
this money. 그래서 계속해서 능력을 다하겠네요. 살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연주할 수 있고. 계속해서 계속하기 I can bus I can drive a bus. 네, 뜻은 뭐고? 나는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능력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m able to drive a bus. 계속해서 2번 You can have a seat. 뜻은 뭐고? 너는 have a seat. 앉다. 아. SIT seat하고 같은 뜻. 앉아도 좋다. 오케이. 그래서 셋 중 허락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ay. 그래서 뭐라 you may have a seat. You may have a seat. 너 앉아도 돼. 허락. 계속해서 Can you give me a chance? 뜻은 뭐고?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셋 중 뭐고? 허락, 아 요청. 요청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Will you give me a chance? 그거보다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Could you give me a chance? 또 Would you give me the chance? Would you give me a chance? Can you give me a chance? Could you give me a chance? Will you give me a chance? Would you give me a chance? 요청할 때 4종 세트라 했어. 요청 4종 세트. 계속해서 그다음 누구는 그 소녀는 무엇을 자전거를 뭐 한다? 탈 수 있다. 능력 허락 요청 중에 능력 능력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고? Be able to 더 어, 더 아, The boy can ride a bike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 The boy is able to 아, The boy ride 어? 더 보이 이즈 에이블 투 라이드 어 바이크 로 바꿔 쓸수 있겠고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창문을 뭐 해도 된다 닫아도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허락. 허락이니까 어떻게 표현 가능하고? You can close the window.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You will close the window. 아, may. 아. You may close the window도 허락이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캔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의 1번 잠깐만요.
It's very dark outside. You can't go out now.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해석하면 밖은 매우 어둡다. 너는 지금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셋 중 뭐예요? 허락? 허락인데 난 넣었으니까 금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he speaks so fast. I can't understand her.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이고 그녀는 말이 매우 빠르다. 나는 그녀의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럼 셋 중 뭐? 능력이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isn't able to understand her. I isn't able to understand her. 정말 이상한 거 선생님 처음 보는 거예요. I isn't able to understand. I isn't야? I am not. I'm not able to understand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한번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He can't walk yet. 뜻은 Their son is only 6 months old. 그들의 아들은 오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아직 걸을 수 없다. 그래서 셋 중 뭐? 능력. 이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 isn't able to walk yet. He isn't able to walk yet. 자, 좀 이따가 yet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계속해서 Mr. Jones is famous cook. He can cook many delicious food. Hey, 아이고 느려라. 무슨 뜻? 미스터 존슨 씨는 유명한 요리사다. 그는 요리할 수 있다.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그래서 셋 중 뭐? 능력.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He is able to 하다 말아 자꾸 cook many delicious food. 오케이. 흐리멍텅하게 할래? 계속해서 부정문인데 뭐가 can과 can't 중에 알맞은 걸 골라 쓰래잖아. can't 할까? 어? 아 요리 못한 유명한 요리사인데 뭐 맛있는 음식 요리를 못한다는 표현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의문문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의문문 부정문 의문문 부정문으로 바로 바꿔서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고요. 셋 중 뭔지 얘기해 주시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He can keep a diary. 의문문으로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 Can he keep a diary in English는 무슨 뜻이고? 그는 keep a diary 영어... 찾아왔. Yeah. Keep a diary 또 찾아왔어?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을 할 수 있니? 그래서 셋 중 뭐니까? 능력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Is he able to keep a diary in English? 로 바꿔 쓸 수 있겠고 계속해서 부정문으로 바꾸고 무슨 뜻인지 얘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People can't take picture here. People can't take pictures here. 이 뜻은 뭐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찍지 않는다. People don't take pictures요? 찍지 못한다. 찍을 수 없다. 찍을 수 없다. 셋 중 뭐고? 허락. 이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와, 너 소리 내서 읽는 거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읽는데 이렇게 소리 속도가 막 오래 걸리냐? People may not take pictures here. 계속해서 She can't make on 3번이다. Can you cry carry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Can you carry the boxes for me? 의 뜻은 뭐고? 나를 위해서 저 상자로 옮겨줄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고? 요청 예,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겠어? Will you carry the box for me? Will you carry 또? Would you carry the box for me? 끝까지 할 필요 없이 중요한 부분만 합시다. 또? Could you carry? Can you carry? Could you carry? Will you carry? Would you carry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부탁하는 거니까 요청이니까 계속해서 4번. She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She can't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뜻은 그는 달걀 없이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셋 중 뭐고? 능력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She isn't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She isn't able to make an omelette without eggs. Okay, 계속해서 대화 완성시키기. Can you borrow? Can I 갖고요? 아, can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했더니 Yes, you can. Here your. Okay, 뭔 소리 하는 거고? 너의 펜을 빌릴 수 있니? 그랬더니 그래 너는 그래. 빌릴 수 있고 여기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 허락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 아니
Yes.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Yes, you may. 오케이, 묻는 말도 바꿔 쓸 수 있겠죠. 뭐라고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 will I borrow your may I지 뭔 소리 하고 있냐? 아, may I borrow your pen? May I borrow your pen? Can I borrow your pen? Yes, you can. Yes, you may. Here you are. 계속해서 Can you play the guitar? Can you play the guitar? 했더니 No, I can't. But I can play the drums. 오케이, 그래서 셋 중 뭐고? 능력. 능력이죠. 그래서 Can you play the guitar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꿔 쓸 수도 있다? Are you able to play the guitar? 라고 물어볼 수도 있었겠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No, I am not able to but I am able to play the drums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3번 Can Tom fix this machine? Tom 아니고 토니 같고요. 토니. 그랬더니 B가 Yes, he can. He's an engineer. 오케이, 해석하면 뭐고? 토니는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는 고칠 수 있고 그는 뭐다? 엔지니어이다. 그는 기술자다. 그러면 Can Tony fix this machine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Is Tony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able to fix this machine. Yes, he is able to fix it. He's an engineer.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그 이야기를 뭐한다? 믿을 수 없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can't believe a story. I can't believe. 또 스토리. 계속해서 누구는 너는 무엇을 만화를 뭐 할 수 있니? 그릴 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Can you draw a cartoon? Can you draw a cartoon? 여기에 얘하고 얘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그치? 아하. 뭐겠어 그냥. Can you draw cartoons? Can you draw cartoons?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셋 중 뭐니까? 능력이니까.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Are you able to draw cartoons? 됐습니까? 오케이. 아따 오래 걸렸다. 자, 메이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메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만나봤지만 May I borrow your pen? 무슨 뜻이야? May I borrow your pen? 해도 내가 너의 펜을 빌려도 되겠니? 펜이. 라고 뭐? 허락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May I borrow 이런 거. 내가 빌려도 될까? May I borrow it? 그러면 May I borrow it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게 방금 뭐라고 배웠어? May I borrow it 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뭐 뭐래? Can I borrow it이겠죠. 허락일 때는 May 하고 Can이 같은 뜻이 될 수 있다. May I borrow it? Can I borrow it? 그 다음에 It may rain tomorrow 한번 뜻이야. It may 아마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오케이, 그럴 때 may를 보고 뭐라 그래? 예측, 추측. It may not rain tomorrow 한번 보겠어요. It may not rain.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안을 수도 있다. 안을 것이다가 아니고 안을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른다. 안 올지도 모른다. 그게 추측인데 추측. 됐습니까?
자, may는 추측이나 방금 봤습니다. It may no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그 다음에 may I borrow? Yes, you may. 그래서 허락일 때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can 할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can I borrow, may I borrow 할 수 있다는 걸 여기다 설명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추측이나 또는 예측일 때 아마 뭐뭐일 거야,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하고요. 그러면 쭉 읽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 예, 뜻은 뭐겠어? Mr. Brown may be in his office. 예, 뜻은? Mr. Brown은 아마 그의 사무실에 있을 것이다. 있을지도 모른다.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추측이죠. 확실하게 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Will and Mr. Brown will be in his office. 확실하게 있다면 Mr. Brown is in his office 했겠지. 아하.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Mr. Brown 씨는 사무실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Mr. Brown may not be in his office. In his office 이랬는데 뭘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Brown 씨는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May Mr. Brown... 아 Mr. Brown 한번 길어봤자 He 그럼 He로 바꿔서 그는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May he be in his office? 뭐라고? May he be in his office. 키를 원래대로 돌려서 다시 물어보세요. May Mr. Brown be in his office. May Mr. Brown be in his office? 라고 묻겠죠. 그 다음 옆에 거. The news may be true. 왜 뜻은? 그 뉴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면? The news may not be 그 소식이 사실일 수도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May the news be true? May the news be true? 라고 묻겠죠. 계속해서 뭐 해도 좋다 할 때는 ca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래서 읽고 You may eat the cookies. You may eat the cookies? You can? 어? 아. You can eat the cookies의 뜻은 뭐다? 너는 이 쿠키를 먹어도 좋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상대방이? May I eat the cookies? May I eat the cookies? Can I eat the cookies?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있고요. 아 참, 옛에 대해서 아까 한다 그랬는데 얘기 안 했네요. 아하. 네. 뭐 잠깐 돌아가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전 페이지. 자, yet은 두 가지 yet이 있습니다. 먼저 not 블라블라 yet이 있고요. not yet에서 yet의 뜻은 아직이란 뜻입니다. not까지 합치면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여요.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아니에요. not yet. not yet. 아직 아니에요. 뭐 실제 문장에 쓸 때는 I didn't finish the work yet. 나는 그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끝내지 않았습니다. I didn't 할 때 not 들어있고요. Finish the work yet. Not yet. 아직 아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다시 말하면 yet? Did you do it yet? 이렇게 하면 이때 yet의 뜻은 벌써? 할 뜻이다. Did you do it yet? 너 벌써 그거 했어? Did you do it yet? 벌써? Yet? 벌써? Yet? 벌써? Not yet. 아직 아닌데. Not yet. 아직 아니야. Yet? 벌써?
벌써 벌써? Yet? Did you finish it yet? 벌써 끝냈어? Yes, it's white. Yet? 벌써? Not yet. 아직 아니야.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봤는데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요. 뭐 비에 1번에 later 정도는 알겠죠? later는 비교급인데요. 원급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later가 hotter, hotter 맞단 말이야, hotter. 그럼 hotter의 원급은 hot이지. 뜨거운, 더 뜨거운. 됐습니까? later가 비교급이니까 원급이 뭘까? 오케이. 그 다음에 B에 2번 보면 try on이 있는데 try on. try on의 뜻이 뭔지 모른다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upset. 알겠지 설마. 뭐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에 뭐 기억하다가 뭔지는 알겠지. 기억하다. 메모리. 아 그래? 그거 말고. 아. 기억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까먹다. 기억하다가 뭐고 있다. 있다가 뭔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쉬다가 뭐예요? 쉬다. 쉬다라는 표현용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른다면 뭐뭐뭐 rest가 들어가는 쉬다를 찾아보세요. 뭐뭐뭐 rest. 켈리가 지금 바쁠지도 모르고 너는 내 휴대전화 영어로 어떻게 하면 표현하면 됩니까? Yeah. 휴대전화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 Cellphone. Mobile phone. 그런 것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Focus 41. 뭐 계속 갔습니다. 메이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메이에다가 메이가 들어있는 문장에다가 not을 넣거나 또는 물음표를 보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인데요. 벌써 다 했습니다. 안 한 거 있습니까? 그래서 메이에 메이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 넣으면 may no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뭐 will not의 주약형은 뭐예요? will not은 want죠. cannot의 주격형은 can't. can't가 있죠. 그 다음에 should not의 주격형은 shouldn't. 주격형만 쓸게요. shouldn't 하면 되죠. shouldn't. 또 뭐가 있지? 조동사 must not은 mustn't. must도 좀 이따 배우겠죠. 얘들 다 이렇게 보다시피 축약형이 있어. 그쵸? 근데 누구만 축약형이 없다? may. may? 아. may not. 아. may not은 축약형이 없습니다. 형태가 축약하려고 봤더니 이상해져서 그런가 봐요. 이런 건 없습니다. mayn't 이런 건 없어요. may not은 주약형이 없습니다. 그럼 may not은 약한 금지,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는 뭐 must not, should not 이런 거고요. 하시면 안 되는데요. may not. 그 다음에 비가 안 내릴지도 모른다 하면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날씨 얘기하니까 날씨 얘기하니까 주어는 날씨 얘기할 때 쓰는 주어는 weather. 날씨 얘기할 때 쓰는 주어는 it. 비가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It rainy. It may not rain. It may no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안 내릴지도 몰라. It may not rain. It may not rain tomorrow. 이런 식으로 부정적. 내리지 않을지도 몰라. 부정적 추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may I?
May I help you? 뭐 있습니까? May I help you? 하면 추측이야? 아니면 허락이야? 허락. 허락이죠. 도와드려도 될까요? May it rain tomorrow? 한번 볼까? May it rain tomorrow? May it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비가 내릴지도 모를까요? 모를까요? 추측을 묻는 거죠. May it rain tomorrow? No, it may not. 아니야, 내리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읽고 뜻말 해볼까요? Sally. Sally may not be home now. Sally may not be home now. 왜 뜻은? Sally는 아마 지금 집에 없을 것이다. 없을지도 모른다. 없을 거야. 없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가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셀리가 지금 집에 있을 수도 있나요? May Sally be home now? May Sally be home now? 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읽고 뜻? You may not park here. You may not park here. 의 뜻은? 파크의 뜻이 공원 말고 분명히 여기선 동사겠죠? 주차. 주차하다. 공원 이외에 주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you may not park here의 뜻은? 당신은 여기에 주차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물어봤겠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 May I park here? May I park here? No, you may not park here. No, you may no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허락인데 not 붙었으니까 금지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밑에 거 대화네요? A가 뭐라고 그랬어요? May I open the box? May I open the box? 그랬더니 Yes, you may open the box. 또는 No, no you may not open the box. 그래서 여기에 May I open the box는 추측이야, 허락이야? 허락. 허락이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로 바꿔서도 된다? Can I open the box? May I open the box? 해도 될까요?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르나요? 라고 묻는 건 뭐라고? May is는 뭔데? 여기 했으면 May it. May it. May is rainy. 뭐 rain 쓸까? rain 쓸까? rain 여기 뒤에 may it 뒤에 무슨 품사 봐야 돼? 아 동사. 그러면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르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어? May it rain. May it rain tomorrow? Tomorrow. 그러니까 이때는 또 추측이겠죠. 오케이. 제가 당신과 얘기 좀 나눠도 될까요? 테리는 파티에 안 올지도 몰라. 넌 나한테 질문해서는 안 돼. 세라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제 소개를 당신께 해도 될까요?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섞어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겠어? 허락인지 아니면 추측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 됐습니까? seat 또 나온다. 그렇지. Look around가 뭘까? Look around. Look around. 보름 찾아오시고요. Look around. 그 다음에 B의 3번에 보면 free가 있는데요. Free. Free의 여러 가지 뜻, 여러 가지 뜻 최소한 세 가지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free 앞에 it이 있는데 이 셋 중 뭔지. 만약에 첫 번째 녀석이라면 뭐 대신 왔는지.
다음에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닐지도 몰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둘 다 1번 2번 마찬가지 허락인지 추측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시간은 충분하네. should와 must하고 have to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이 같이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해석될 때 뭐뭐 해야만 한다.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비슷한 점입니다. should, must, have to. 비슷한 점. 이건 비슷한 점 했으니까 차이점도 해야 되겠죠? 자,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인데 이걸 should를 가지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건 당위 표현이라고 합니다. 당위 표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쓴단 말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께 부모님들을 존경 슈드 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뭐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차이에 따라서 슈드가 많죠. 뭐 인사해야 된다. 뭐 존댓말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아빠 보고 야 밥 먹나? 이러면 되겠어요? 어,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슈든트죠. 슈든트. 됐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규진이가 미쳐가지고 술 한 잔만 나중에 이제 20살 돼갖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들어갔고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아빠한테 야 밥 먹었어? 막 이랬더니 경찰 출동하죠? 아니죠. 그래서 must는 그런 겁니다. must는 좀 더 어떤 법이나 규율에 의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must의 느낌입니다. 뭐 빨간 불에서 뭐 초록색 불일 때 길을 건너야만 한다 이런 느낌일 때 must 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must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must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냐면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임에 틀림없다 강한 긍정적 추측이라 합니다. It must be sunny tomorrow. 이런 식으로. It must be sunny. 어떨 게 틀림없다? 화창할 게 틀림없어. Tomorrow, 내일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것은 강한 긍정적 추측. 거의 100% 그래. 내 장담한다. He must be a spy. 한번 볼까?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 He must be a spy가 무슨 뜻일까?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임이 틀림없. 그런 거 그렇습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도 있어. 뭐뭐 해야만 한다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다른 뜻이야. 하지만 must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have to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 must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have to는 must하고 같은 뜻이다. 뭐뭐 해야만 한다. I must go there. I have to go there. 나 거기 가야만 돼. 됐습니까? 자 조동사 문법책에서 조동사 파트에서 must 하고 뭐 have to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조동사 파트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설명할 게 제일 많고 조금 복잡한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should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should 약한 의무 충고 이렇게 되는데요. 약한이란 말은 지우시고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상대방한테 You should brush your teeth after eating something. 너 뭔가 먹은 다음에 양치질 해야만 돼. 이런 얘기죠. You should brush your teeth after you eat something. 그럼 이제 뭐 규진이가 뭐 저녁 먹고 나서 양치 안 했어.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와서 잡아가죠?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 보겠고. 그래서 옆에 거 쭉 읽어볼까요?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가 무슨 뜻이겠어? Promise가 뭐죠? 약속이지 뭐겠어. 아하. You should keep your promise. You should keep your promise의 뜻은? 너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다음 그 밑에 거 we. We should exercise in every day. We should exercise every day. 예, 뜻은 간단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한다. 그렇습니까? 매일 운동해야 돼. 매일 운동 안 하면 경찰 잡아갑니까? 아니죠. 그렇습니까? 약속 안 지키면 경찰 잡아갑니까? 물론 법적인 약속을 안 지키면. 근데 뭐 이제 앞으로는 숙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안 지켰어. 전에 112에 신고하죠.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st에 뭐 강한 의무 이러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더 규율적인 느낌. 규율이나 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느낌일 때는 must를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있듯이 have to하고 같은 뜻이다. 자, must는 같은 뜻이 있는데 should는 같은 뜻 없으면 좀 그렇겠죠? 그러면 should하고 같은 뜻은 뭐가 있냐면 ought to가 있습니다. ought to. You should go. You ought to go. You ought to go. O-U-G-H-T 띄우고 T-O. ought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should, should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듯이 ought to도 마찬가지 뒤에 ought to go, you ought to eat thi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럼 must 옆에 있는 예문 읽어볼까요? We must follow the rules. We must follow the rules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렇죠. follow 해야 따르다죠. follow 따르다. rules 규칙. 우린 규칙을 따라야만 돼. 우린 규칙을 준수해야 돼. We should가 아니고 we must follow the rules. 규칙 지켜야 된다는 거죠. follow 따르다. 그러면 we must follow the rules하고 같은 뜻이 뭐다? We have to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아까 전에 이제 must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있죠.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must be sick. He must be sick의 뜻은? 그는 아픈 것이 틀림없다. 그렇죠. 그는 아픈 게 틀림없어 이 뜻이죠. 오케이. 강한 추측이라 했죠. 그러면 이거는 확신하는 거고 이거 말고 그는 아플지도 몰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He may be sick. 그렇죠. He may be 이것도 추측은 추측인데 확신이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추측도 있을 수 있잖아. 그는 아플 리가 없다. He can't be sick이야. 그건 아플 리가 없어. 그래서 can't는 무슨 뜻도 있다? 강한 부정적 추측의 뜻.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can't는 뭐뭐일 리가 없다. He can't be sick. 그건 아플 리가 없어. 꾀병이야 꾀병. He can't be sick.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막 신나게 노는 거 봤어. He can't be sick. 아플 리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추측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추측은 can't고요. 뭐뭐일지도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may. 그 다음에 100% 확신해. 그런 게 틀림없어. must. he must be sick. he must be a spy.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파이로 의심돼. 그쵸? 그럼 의심하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he may be a spy. 시작하자마자 의심 시작하자마자 그래? 그러다가 그가 스파이인 증거가 자꾸 드러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끝에는 뭐라 그랬어? He must be a spy 하겠지. 근데 he may be a spy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란 증거가 자꾸 쌓여. 그러면 he can't be a spy. 그는 스파이 리가 없다. 이러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have to는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인칭이라 그러면 나는 가야만 한다는 뭔데? 나는 가야만 한다는 뭐 어떻게 표현하는데? I have to go. 난 가야만 한다? I have to go. 됐습니까? 근데 그녀가 가야만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She has to go.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가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had to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지금 가야 되면 I have to go. 그녀가 지금 가야 되면 she has to go. 근데 내가 과거에 가야만 했었으면 I had to go. 그녀가 과거에 가야만 했었어도 she had to go.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필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자, can의 과거형은 뭐죠? could. 그렇죠. 예? can의 과거형은 뭐야? could죠. may의 과거형은 might. 물론 과거 시제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형태상 그런 게 있다 그랬어요. could도 마찬가지. 물론 과거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공손한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could you help me 같은 경우에. 어쨌든 형태상 과거들이 있어. will의 과거형은 would.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그러니까 should가 과거란 얘기가 아니야. 형태상 과거라 했어. 어쨌든 원래 모습과 과거형은 각각 갖추고 있어. 그런데 must의 과거형은 없어.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는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라는 표현은 must를 쓸 수가 없어서 뭘,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뭘 쓸 수밖에 없다? had to를 쓸 수밖에 없어. 내가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 I must go there yesterday.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틀렸냐? 난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I had a go had to go had there to go ther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설명되는 거 I have to finish the report. 나는 finish 해야만 한다. 언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 finish 해야 된다고 딱 써있어 지금. 현재 또는 미래에 그 보고서를, 나는 그 보고서 현재 또는 미래에 끝내야만 합니다. 여기에 have t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must. I must finish the report 하고 갔다고요. 그 다음에 she has to finish the report. 그녀가 보고서를 끝내야만 한다. she니까 has to 써야 되고, has to 대신 뭘 쓸 수 있다? she must. She must finish the report 하고 같은 뜻이다. 그런데 여기 yesterday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어제 그 보고서를 끝내야만 했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밖에 할 수가 없다? She had to 하다가 봐라 자꾸. She had to finish the report yesterday. Report yesterday. 네가 못 읽는 비결이 있어. 자꾸 안 읽어 내가.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과거라면 must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관로 안에 말을 넣어서 다시 써라. 뭐 뭐 어려운 거 있나? Twin brothers가 뭐야? Twin bra A에 이번에 twin brothers 쌍둥이. 쌍둥이 남자 형제들이죠. Listen to가 뭐예요? Listen to 귀 기울여 듣다죠. 그 다음에 A의 4번에 보면 in an hour가 보이는데 왜 in a hour 하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에 in an hour가 있는데 왜 in a hour 하면 왜 안 되는지. B에 우리는 반드시 9시 전에 학교에 가야 되고 너는 노부부에 친절해야만 되고 그건 지금 매우 피곤하게 틀림없고 에밀리 알렉스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열흘방학 동안 네 권의 책을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6번 그녀는 지난 주말에 책 네 권을 읽어야만 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지 또 6번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시간을 절약하다 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면 중일이면 알아둬야 되는데요. 시간을 절약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면 찾아보세요. 지가 가르쳐 줄 것도 아니면서 봤지. 시간을 절약하다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영어 숙제를 해야 되고요. 영어 숙제는 영어로 뭐죠? English homework. 그럼 되지 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포커스 43은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지금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내일이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설친 거 풀이하시고요.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